지금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1조, 2조 가깝게 정말 개인 투자에 물밑듯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은 오늘은 주춤해요.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아,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인들은? 보통 네. 이제 매도가 많으면 매수가 많고 네네. 매수가 많으면 매도. 그러면 거래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뭐 일단 다들 관망하고 있는 거죠. 관망. 이게 대체적으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왜냐면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해서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됐었던 거는 국채금리의 영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리가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만 않으면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막 크게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네. 자, 봐야 되는 거는 고용보고서가 잘 나왔어요. 네.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그 안에 세부 이제 품목을 찾아보면 서비스업 쪽 있죠. 그게 이제 지난달에 한 10만 건 증가했다가 이제 50만 건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쪽이 이제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고. 그게 백신을 막고. 백신 효과. 효과. 백신 접종 속도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제 그 5월달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등학생 미만은 이제 올해 가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내년도 초에까지 이제 완료하는 걸로 이제 그 프로젝트에 딱 짜여 있는데 네. 예상보다 좀 빠르죠. 네. 예상보다 한 2개월 정도 좀 빠른 거고 하루에 200만 명 이상의 이제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경제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제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금리 올라가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 정상화돼서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금리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당연한 거다. 근데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고요. 너무 빠르다. 거기다 또 인플레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네. 있고 또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뭐 그 중동 리스크가 갑자기 또 부각이 됐잖아요.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또 67달러, 68달러 뭐 이렇게 막 폭등을 하고 브렌트유가 70달러 넘어가고 무서운 거죠. 인플레 이슈. 그러니까 너무 빠르죠. 예. 그러고 뭐 경제 정상화가 되면 폭발적인 소비. 여행 안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행을 많이 가고 뭐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 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격 자체가 튀어버리면 인플레이 압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그 생각인 거고 네. 연준은 야 이거 작년 기저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크게 튈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고용 보고서 내용들에도 보면 알다시피 고용 참여율 자체가 작년 1, 2월 달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그 고용 참여율이 61.4% 5% 뭐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낮아요. 예전에 70%대였었거든요. 이게 61.4%까지 61.4%였는데 지금 뭐 57% 뭐 이러거든요. 예. 이게 얼마 전에 팬데믹 때 51%까지 빠졌다가 51.몇%까지 빠졌다가 지금 57%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취직을 하겠다 의지를 뭐 얘기를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네. 부족하죠. 그리고 고용 개선이 좀 이어지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그 25세에서 54세 네네. 그러니까 생산 인력 있죠. 그렇죠. 이쪽은 이제 실업률이 좀 낮지만 그 외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 아직까지 고용이 완전하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지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상태에서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고용도 나쁜데 여기에서 유동성을 흡수한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용이 안 좋으니까 뭔가를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낮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조용히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장은 뭐 좀 하라고 그러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먼저 하라고 하죠. 네. 뭐 YCC라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라든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뭐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걸 또 촉매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어떤 것들?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 네.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사실은 1.61% 팍 뛰었을 때가 네. 7년물. 7년물 국채 입찰이 원래 12개월 간접 입찰이 네. 12개월 평균이 한 60% 초반이었는데 예. 지금 그때 당시 38%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끔찍했던 예. 네.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입찰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이 팬데믹 때
SAR을 통해 가지고 일부 이제 비율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예, 금융권 이제 안 그 규제 완화를 좀 했었는데 이게 3월 31일 날 마감이거든요. 네. 이거를 만약에 다음 주 FOMC에서 연장을 안 한다. 그러면은 금융권은 국채를 팔 수밖에 없어요. 국채를 팔게 되면 그거 맞춰야 되니까. 국채를 팔게 되면 당연히 국채금리 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FOMC의 흐름 이것까지 그러니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발 다 물러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막 파는데 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금리라는 게 이렇게 뭐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그 금리가 너무 튀면 뭐 팁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 이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 발표가 어차피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그렇죠. 발언이 예. 없고 그 17일 날 정도까지는 시장은 지금 현재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계속 금요일 날에도 사실은 고용보도 잘 나오니까 금리 탁 튀었다가 너무 올라가면서 기술 쭉 밀렸다가 네. 테슬라 마이너스 13% 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금리 안정되니까 마이너스 3%로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하는 근데 이제 이번 그 오늘 저녁에는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 이게 이제 고용 보고서의 선행 역할을 하니까 이거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BOE 총재 BOE 총재의 발언 통해 가지고 뭐 금리라든지 외환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튀었던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주식시장 말고 그 외의 것들이 지금 현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이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시간 외로 1% 정도 나스닥이 빠져 있지만 그래서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에서 뭐 나스닥이 1%에서 2% 막 이상 폭락만 않으면 내일은 뭐 우리나라 시장 반등 주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나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역시 이번 주도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 빠르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러니까 이제 아침만 하더라도 이게 중국 이슈만 없어서더라도 사실은 뭐 국제유가 올라가고 뭐 고용보도 잘 나왔고 1.9조 달러 움직임도 잘 나왔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1% 이상의 이제 상승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중국 이슈 때문에 갑자기 물량이 쏟아진 거라서 이 이슈가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연장을 안 해요. 네. 보통 하루짜리 이벤트라서 장중 내에서 네, 마무리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다음 뭐 내일 정도 우리나라 주식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바뀌거나 그래 버리면 뭐 내일 우리나라 주식은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막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쭉 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짧게 짧게 끊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게 좀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